꿀TV와 함께하는 위클리 K리그 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12라운드 리뷰도 알로하 할 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그걸 딱 이제 시작하기 전에 네. 아, 한번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재미없어요. 네. 하지만 이것만큼 예측할 수 없는 게 승부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12라운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12라운드 경기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12라운드 경기 결과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직접 취재를 나갔던 경기를 중심으로 총 3경기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서울대 포항의 경기입니다. 포항이 3-1 역전승을 가져가면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와, 포항이 패스가 좋네요. 네. 3라운드였나요? 이제 포항 홈에서 스텔리아드에서 서울한테 2-0으로 패배한 거를 서력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울은 전반 37분에 이제 조영욱의 센스 있는 로빈슛으로 네.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후반이죠. 후반에 일류첸코한테 먼저 두 골을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역전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 막판 팔라시오 선수의 세기골로 3-1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루트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이렇게 포항이 세 골을 몰아치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라인업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울은 일단 수비를 이제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했고요. 박주영 선수도 교체 명단에 먼저 이름을 올리고 투톱에는 요즘 흐름이 좋은 슈퍼매치 이후로 흐름이 좋았던 네. 조영욱과 윤주태 선수를 투톱으로 먼저 내세운 최용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용수 감독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상 악재. 네, 일단 전반 37분에 1-0 먼저 선제골 넣으면서 네. 하프타임을 기분 좋게 맞이를 했는데 전반 종료 후에 이제 윤영선 선수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이제 오스만우도 네. 근육 부상을 나타내면서 후반 시작은 김두성 선수와 알리바이프로 교체 투입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약간 이제 좀 어수선한 분위기 네. 그다음에 뭐 큰 뭐 전술의 변화 없이 이제 부상 선수로 두 명이나 교체를 하는 바람에 조금 어수선하게 후반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주성 선수가 이제 후반 투입 후에 몸이 살짝 덜 풀렸는지 네. 이제 수비에서 걷어낸 볼이 포항 공격수한테 갔고 이 상황이 이제 동점골로 연결되면서 이제 좀 아쉬웠던 장면이었고요. 특히 이 동점골 장면은 이제 김주성 선수의 이제 걷어내기 약간 미숙한 걷어내기에 이어서 그 팔라시오 선수의 뭐 좀 이제 파괴력 넘치는 파워 넘치는 돌파를 김남춘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류첸코 선수한테 동점골을 내주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팔라시오 선수 외에도 송민규 선수가 핫해요, 요즘. 네, 송민규 선수는 이날 4경기 연속 골에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골대를 강타하면서 네. 네,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뭐 전반전에는 좀 꽁꽁 묶였지만 후반전에는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자신이 왜 요즘 핫한 선수인지 네.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팔라시오스가 더 핫했습니다. 이제 K리그 1 적응을 마친 듯한 모습이에요. 네, K리그 2에서 이제 1으로 올 시즌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일단 뭐 사실 2부와 1부의 이제 경기 템포라든지 스피드 이런 차이는 좀 네. 뭐 당연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즌 초반에는 뭐 경기 템포라든지 이제 수비 가담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날은 또 측면 자원이 아닌 또 일류첸코 선수 바로 밑에서 투톱같이 이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경기 막판에 남준재 선수와 교체할 타이밍 직전에 뭐 득점까지 뽑아내면서 가장 좋게 굉장히 기분 좋게 경기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서울의 입장에서는 승리 소식을 들은 지 꽤 오래됐는데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네, 바로 이제 팬들이 많이 원하던 기성용 선수 영입에 네. 합의했다는 발표를 했는데 경기 중에 사실 이제 KBS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뭐 기자회견 이후에 서울 구단 담당자가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고 오늘이죠. 20일 메디컬 테스트를 통해서 네. 이제 큰 문제가 없다면은 뭐 이번 주 중으로 이제 영입에 대한 그 기자회견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이적 시장 마감이 이제 22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뭐 그 전까지는 이제 등록이 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기성용 선수가 11년 만에 K리그에 복귀하게 되는 건데요. 11위 부진에 빠진 팀을 구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울산 대 강원의 경기인데요. 울산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리그 선두를 지켜냈어요. 울산이 이제 강원을 상대로 1-0 간신히 승리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였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승점 3점을 따내면서 15년 만에 우승을 향한 이제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이제 전반 28분이었죠. 박주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무원 주니어 선수가 가볍게 성공하면서 1-0 승리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주니어 선수는 12경기 15골 부동의 득점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당 1.25골. 이야. 계산 빠르네요. 네. 일류첸코와는 6골 차. 이야. 득점. 그렇죠. 일류첸코도 이제 2골을 성공하면서 네. 이번 라운드에서 9골. 네. 사실 12경기 9골이면 진짜 못한 나쁜 숫자가 아닌데 와 15골은 대단하네요. 한편 강원도 좀 노력을 했어요. 득점을 하려고. 네, 강원도 사실 이제 부진한 경기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제 김지현, 조재환이라는 이제 젊은 공격수들 위주로 이제 계속 동점을 노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실패로 끝났고 특히 이제 경기 막판 한 15분 정도는 계속 공세를 이어가면서 득점을 네. 노렸지만 진짜 경기 그 인저리 타임이었죠. 조현우 선수의 슈퍼세이브에 정말 아쉽게도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니오 선수가 굉장히 귀중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김도훈 감독님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기도 했어요. 뭐 김도훈 감독은 다 아시다시피 K리그 득점왕 출신이잖아요. 이제 공격수로서 주니오 선수 같은 이제 제자지만 또 K리그 공격수 후배 주니어 선수에 대한 이제 조금 아쉬움을 토로를 했는데 네. 이날은 사실 이제 득점 페널티킥으로 득점은 했지만 좀 더 경기에 집중했어야 한다. 그리고 공격수는 득점으로서 팀의 전체적인 네.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여러 찬스를 놓친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주니어 선수가 워낙 가능성이 있고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이어서 김도훈 감독이 원두재 선수에 대한 칭찬도 참 많이 했어요. 네, 원두재 선수는 시즌 초였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면서 네.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을 한번 했었는데 경기가 거듭될수록 좀 더 좋은 모습을 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3선의 미드필더로서 뭐 수비시에는 이제 홀딩 역할, 굉장히 타이트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역습시에는 이제 공격의 시발점, 그리고 이제 시발점. 예. 네. 그리고 전방에 공간이 났을 때 뭐 공간 패스를 계속적으로 찔러주면서 네. 뭐 이청용이라든지 김인성 그리고 주니어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패스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주호 선수도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사실 지난 시즌이랑 올 시즌 초만 해도 약간 부상의 후유증으로 경기에 많이 투입이 못 됐는데 지난 5라운드 동해안 더비 때부터 경기에 나서더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부상에서 완벽히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에 나섰는데 네. 자신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강이 피로골절로부터 이제 완벽히. 예, 괜찮아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뭐 사실 요즘에 경기를 뛰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컨디션을 더 끌어올리는 노력 중이라는 그런 이제 또 겸손한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이날도 페널티킥을 얻어낸 순간적인 공격 가담 외에도 그 총 49번의 패스 중 44번을 성공하면서 거의 90%에 육박하는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공격 지역에서는 14번의 패스 중 11번을 성공을 하면서 15번을 성공한 이청용 선수 외에 이제 그 다음으로 네. 높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의 탄탄한 저력을 볼 수 있었고요. 왜 이번 시즌 울산이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울산이 11경기 연속 강원전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천적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15년 만에 리그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인천 대 전북의 경기인데 무승부였고요. 전북이 이렇게 되면 7월에 승리가 없어요. 아, 예, 지금 3경기 연속 승리에 없고 그다음에 울산과의 그 맞대결 이후에 계속적으로 승점 3점을 못 따내고 있는데 전북 팬들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도 이제 인천이 전반 5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면서 네.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첫 그 승리가 인천으로서 첫 승리가 우승 후보 전북을 네. 상대로 거두나 싶었는데 설마
근데 이게 싶었는데 후반 32분이었죠. 이승기 선수한테 동점골을 허용을 했고요. 네. 사실 이 과정이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제 김보경 선수의 돌파를 잘 막아냈고 박스 안 수비 숫자도 8명까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우위를 가져갔지만 결국 이승기 선수 한 선수를 놓치면서 네. 무방비 상태에서 슈팅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내주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오, 양팀 라인업에 또 각각 새로운 얼굴이 보였어요. 네, 전북은 이제 오른쪽 윙어로 나성훈 선수라는 이제 1996년 선수인데 그 선수가 올 시즌 첫 번째로 출전을 했고요. 인천도 이제 정상 골키퍼를 대신해서 1997년생 네. 김동원 골키퍼가 올 시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예, 뭐 굉장히 이제 전북의 이제 파상 공세를 잘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천이 무승부를 가져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스멀스멀 잔류에 향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인천은 올 시즌 개막해서 12경기째 승리는 없지만 최근 두 경기에 이제 연속으로 승점을 따내면서 그런 이제 잔류 본능을 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상대가 3위 상주, 그다음에 2위 전북이었던 네. 점이 인천으로서는 고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아길라르 선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올 여름에 이제 아길라르 선수를 다시 임대로 영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격 작업이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뭐 전방의 무거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늘 골을 넣던 지현학 이날 골을 넣던 이제 지현학 선수까지도 굉장히 찬스가 많이 생기는 좋은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비까지 개선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사실 인천이 1라운드, 2라운드 0대0 무승부 이후에 10경기 동안 계속 실점을 하면서 네. 클린시트 경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비 개선이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잔류에 대한 관건일 것 같은데 지난주였죠. 오반석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예, 좀 더 이제 센터백 듀오로 뭐 오반석, 이재성 그런 이제 조합으로 약간 경험도 갖추고 뭐 높이도 되는 네. 예, 그렇게 네. 뭐 수비를 꾸리려고 네. 예, 계획입니다. 비주얼도 되는 아. 네, 그리고 무승부였지만 이날 인천에게는 여러모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여기에 또 숨은 공신이 있었습니다. 승부부찌개. 아, 예, 맞습니다. 그 인천 올 시즌 인천의 그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김도혁 선수가 있는데 네. 지난 상주전에 지현학 선수의 극장 동점골을 네. 이제 김도혁 선수가 굉장히 이제 어렵지만 논스톱으로 어시스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주전 전에 이제 지현학 선 아 그 김도혁 선수가 점심으로 순두부찌개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시스트한 그런 좋은 네. 기억 때문에 이날도 전북전 전에도 이제 점심 시간에 순두부찌개 집 앞에 있는 그 BCD 그 LA 가면 있습니다. BCD 순두부찌개. 네, BCD 순두부찌개. 네, BCD 순두부찌개에서 순두부찌개를 먹고 좋은 기억을 이어가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네. 뭐 그 덕분인가요? 아무튼 전북이라는 네. 후보를 상대로 승점 1점을 네. 확보를 하면서 이제 첫 승에 대한 조금씩 첫 승으로 향하고 있네요. 그 앞으로 뭐 15경기 남았는데 아, 그렇죠. 계속 순두부찌개를 네. 먹으면서 뭐 승점 확보를 계속 한다면은 네. 뭐 인천을 잔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메뉴 다양합니다. 순두부찌개가 뭐 해물도 해물, 있고 뭐 만두, 김치 섞어 네, 섞어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깨 좋아하나봐요. 들깨 한편 같은 무승부지만 전북은 고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모라이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득점력 부족, 골 결정력 부족을 꼽았고요. 뭐 전북이 올 시즌 초반부터 이제 전문 측면 자원이 없다는 게 계속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는데 20일 오늘이죠. 네. 프리미어리그 출신 에브리바디 바로. 예, 그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모두 바로 오죠.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선수는 이제 과거 스완지 시티에서 기성용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던 경험도 있고 뭐 챔피언십 레딩에서 네. 좋은 활약을 펼쳤고 뭐 감비아 국가대표팀으로서도 이제 뭐 8경기 한 골을 넣었던 그런 측면 자원으로 뭐 빠른 스피드에 대한 돌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기로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측면에 좀 더 활력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이 뭐 역대급 날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빨리 보고 싶네요. 놀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혼나요, 놀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11라운드 3경기 리뷰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13라운드 프리뷰는 혁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13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